그러는데 뒤에가 조금 틀려요. 뒤에는 이제 가사를 조금 몇 군데 틀려요. 조금 틀리는 데는 바꿔서 넣으셔요. 네.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아 꿀꿀한 줄 모르고 아 꿀꿀한 줄 모르고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와서 잘 만들었네. 여 들어왔어요. 청보람배 청보람배 다 수연도 없는 다 수연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 임 따라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 Oh!
저 보려 하시다 보려 막혔건디 무슨 물이 막혔건디 이따 하지 이따 하지 못 보고 춘향이론 그때여 춘향이론 넌 그때여 춘향이론 그때여 춘향이론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고 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고 는지 아, 뻐근한 줄 모르고 아, 뻐근한 줄 모르고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가서 임 따라서 갈까 보다 갈까 막혔어도
이제라도 어서
월동풍 연자되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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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계신 천방하가 끝에 임계신 천방하가 끝에 집을 짓고 가고 눈일다가 집을 짓고 눈일다가 밤중이면 밤중이면 임보를 만나 임보를 만나 먼단 총회를 만난 총회를 허여볼까 되고 부다 그건 붙여서 내고 시작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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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 그렇지 갈까 부다 그렇지 임 따라가서 따라와서 따라와
있잖아, 봉우리가. 수아이야 넘고 하라리 그렇게 다 있어. 수아이야 넘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수아이야 넘고 수아이야 배
내 솔리 운다. 아무도 모르게 솔리 운다. 아따 명곡이요. 명곡이. 참 곡 좋다. 곡이 좋소 정말. 엄마 뭐 이렇게 대장민님 거기 아 춥지 않으세요? 켰어요. 아 그래요. 추워서 네. 너무나 너무나 곡이 이쁘다. 곡이 이쁘네요 정말. 어머나 어머나 감동이 이뻐 보여. 그런데 그냥 전곡을 다 빼부셔 버렸네. 아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 이제. 아니, 어디 내가 전곡을 저기 뭐냐 백장민님 한번 해볼래요? 아니 오늘 배웠는데 우리 거시기 한번 해볼래요? 우리 회장님이 오늘 지금 해가지고 회장님도 안 돼요? 아우 2년 전에 배웠죠. 1년 전에? 1년 전에 배웠죠. 1년은 묵혔는데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본장 뭐예요? 마이? 예장 회식으로 자, 그 저기부터 아니 도서부터 해봐. 시작. 자기 할 거 없잖아. 아, 너무 좋은 거 해봐봐 한번 어디 보게. 어이. 저 안 되는 데 있으면 고쳐야지. 아뭔요. 어서 해봐.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그때여 춘향이는 아내리라고넌 아니고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이렇게 되잖아 시장.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굵게 떨어져서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아 뭐란 줄 모르고 울음을 우는디 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님 따라서 갈까 보다 자 거기 호찌개 하지 말고 님 따라서 갈까 보다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시작 따라서 갈까 갈까 이렇게 이렇게만 해성에서 다 풀어져 버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떨어져야지 다 그만 나 태어 풀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다 소야도 가면 동설령 곡게라도 시다 수야도 없는 동설령 곡게라도 따라갈까 보다 아니 좋아졌어 하나를 진 여성은 은하수 다 막혔어도 1년 1도 보하랴
봐봐. 이따지 시다. 이따 이따 해주자. 이따 못 보는 거 못 보는 거 이제라도 음이 저기 뭐야 지금 반음씩 내려가 이제라도 어서 죽어 이제라도 어서 죽어 주제 3월 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천마 끝에 집을 짓고 논일 나가 와. 밤중이면 밤중이면 음이 덜 떨어져 밤중이면 그 시작 다시 시작 밤중이면 이모를 만나 그렇지 쉬잖아. 그러니까 내가 목이 더 약해도 힘은 내가 더 있게 나오는 게 웬 것이야. 힘이 장사라도 자기는 소리 속에 힘이 다 안 들어가는 것이 호흡을 안 끊으니까 그런 거야. 나는 그 사이 숨을 지금 몇 번을 끊었어요. 인연을 다시 해봐. 니녀 시작. 어쩔 거나 아이고 이런걸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 아무도 모르게 굴러 모르게 시작 모르게 그치 아 그러게 어룽이 앉아 아무도 모르게 설리 온다 이렇게 해주시다 아무도 모르게 설리 온다 그러지 많이 좋아졌다 엄청 노력을 많이 했구만 엄청 노력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많이 했어 겁나게 막 많이 늘었네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진짜 이 정도는 해야죠 텐지 기억도 안 나요 와, 물을 잘 드시오 사부님 물 따따더니 좋게 주시오 사부 물 좀 주세요
이쁘단 게. 우리 조모님이 이뻐. 미직재가 아니니 주워. 물을 잘 주셔야 돼요. 어째서 안 따뜻하고 미직지거든. 아, 얘를 타느라고 뜨거운 물을 좀 뽑았던 건데. 참 어려워요. 괜찮다. 먹을만하다. 네, 진짜 어려워. 진짜 나는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거? 그럼 어렵지. 고급한 소리를 우리가 바로 그리고 배운 이게 거. 또 어려운 노래를 배운 거야. 아니. 고급한 소리를 바로 배운 거 단계가 높은 것을 배우니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냥 한번 어겼더라고요. 와, 이거는 그렇게 또 어려울 수가 없어. 어렵지라. 그 중에서 이게 지금 되게 높은 거 수준 있는 곡을 배우니까. 그렇죠. 수준 있는 거. 춘향가가 83곡인가? 80몇 곡까지 있는데 이게 41번째 곡이에요. 그러면 뭐요? 벌써 중간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렵다는 것이지. 그럼 아주 그냥 무르익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진짜 그때 가서는 41번째 곡이면은 처음에는 애열을 시켜 무슨 곡이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가잖아. 그럼 이게 지금 달아올랐어. 겁나게 41번째쯤 가면은 겁나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지금 이별과 배우는 것은 그 20몇 번째 기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것도 어렵잖아, 이별과도. 근데 어렵지. 이별과도 근데 이거는 이제 수준이 또 더 높으지. 그러면 이제 준양가를 또 배워야지, 이별가를. 수협한 수준이 높아요 지금. 그리고 나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의외로 굉장히 수준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수준 있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적잖이 놀랐네요. 아니 정말로 수협한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 친구들이 우리 멋있는 그래서 친구들. 아까 이거를 받아들일 때 이만한 감수성이 드물거든요. 잘 받아들이고 계셔요. 그 음도 캐치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게 음이 캐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잘 하시네요.